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78년에 태어나신 모호년생 말띠생분들의 미리 보는 2023년 주역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천태 사요가 변했고 내천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78년생 말띠생분들은 이번에 개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상황이 23년도에 만약 놓여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사실 좀 적절한 시기는 아니세요. 그래서 일이 좀 막히는 흐름이 다소 예상이 되고 되도록 과욕은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거 유지를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장사 시작하시는 것은 혹시 이미 시작을 하셨다면 23년도에 접지는 마시고 그냥 현상 유지, 가지고 계신 거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손해만 보지 않도록 계속 유지 관리만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시는 거, 우리가 보통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시키는 매매운 또 문서운이라고도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23년도에는 성사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보류를 하시는 것이 낫고 그리고 이동하시는 것 안에는 이직도 포함이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변경을 한다거나 크게 이동하는 거, 뭐 해외를 가신다거나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막힘이 많습니다. 어떤 후퇴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원위치가 될 상황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뭔가 팔아서 내가 현금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군데군데 막히는 흐름이 많다는 거죠. 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들은 올해 취업 소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데는 말고 내가 갈 수 있는 곳, 좀 눈높이를 낮춰서 지원을 하신다면 이것은 당연히 성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을 찾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바라는 게 좀 많아요. 조건이라든가 서로의 그 의미 자체가 퇴색이 되기 쉽기 때문에 결혼 직전에 다시 보류를 하신다거나 또는 연애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현재 부부 지간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다툼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와 대화를 좀 자주 하시는 것이 필요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송사가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서로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점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 소송 같은 경우는 개인 운을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그러니까 유리한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빨리 종결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욕심은 부리실 수가 없는 굉장히 불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좀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 짧게 어떤 근거리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을 좀 다녀올 만한 일이 몇 달 정도 23년도에 현재 예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큰 방해는 없습니다.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베이스를 가지고 월별 흐름으로 사업운과 직장운 그리고 건강운, 예정운에 대해서 주역을 응용한 타로카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생방송 중에는 달러 표시를 통한 후원 가능하시고 생방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 방송 보실 때에는 제목 아래쪽에 땡스 버튼이 있어요. 그 땡스 버튼 클릭하시면 제게 커피값 후원증도 가능하시고요. 후원이 너무 복잡하다 하시면은 회원 가입을 통해서 후원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거기서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1,990원으로 매달 정기 결제를 통한 회원 가입 유지가 가능하세요. 자, 이제 사업은 직장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78년생 말띠생분들 양력으로 1월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수산건이라고 하는 괴가 제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풍랑을 만난 배가 떠 있고 이것은 무엇이든지 이 파도가 나에게 시련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꼼꼼하셔야 되고 1월 달에는 내가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갈 돈이 좀 많고 내가 피해를 본다거나 어떤 손해로 인해서 실제로 양보를 해야 된다거나 뭔가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자에게 뺏길 수 있는 운도 1월에 들어와 있어요. 실컷 다 해놨는데 사업 준비를 한다거나 개업 준비를 이미 했어요. 전년도에 22년도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그런데 1월 달에 어떤 제도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원위치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좋은 짓만 하고 내가 물러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1월 달에 있는 리스크예요. 그럼 이제 띠가 바뀌는 2월 달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월 달은 화수미제라는 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빙벽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쩌저저저 금이가 있는 그림이 이 카드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나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곧 이루어질 거긴 한데 거의 다 왔는데 목표 지점이긴 한데 월초와 중순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1월에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개업했는데 이 어려움을 견디고 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하시는 것들 꾸준히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1월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월에는 좀 겁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2월 달에 고비를 넘기시면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말띠생 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는 기쁜 일이 예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3월 달에 이제 곧 다가오는데 3월 달이 이제 첫 번째 좋은 일들이 들어왔거든요. 화지진이라는 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 운을 화지진, 불이 나의 운이 이 땅 위에서 떠오르고 서서히 떠오르는 상황이죠. 역시 월초나 중순까지는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월 하순으로 가면서 많이 풀려요. 내가 투자했던 것들도 이득이 조금씩 들어오고 3월보다 아 조금씩 좋더라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한 발 한 발 내가 나설 수 있고 또 회사에서도 회사 밖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는 달이에요. 진급에 대한 기쁜 소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하시는 일 자체가 이제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결제권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자, 이제 4월 달로 보자면 4월 달에는 지금 지뢰복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우선 이게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직을 시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동은 그다지 좋지 않은 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직을 시도했는데 원래 다녔던 회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렵게 이직에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말이 달라져서 계약 관계가 내가 알던 것과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회사 쪽은 취소를 하고 원래 회사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크게 어떤 지방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내가 진입을 했는데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사업 벌이신 부분은 이제 연초에 계속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제 3월 하순부터 해서 조금씩 풀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일을 벌이시지만 않는다면 4월 달에 무난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입하가 들어오는 여름이 시작되는 5월 달 운을 또 살펴보자면 뇌택귀매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신부가 지금 꽃다발을 들고 있고 부케를 들고 있고 자유롭지 못한 이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죠. 금전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조금 5월에는 힘에 부치는 달입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에도 다소 힘든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단계별로 착착착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게 막히는 것은 없고요. 웬만하면 5월 달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부탁을 해본다거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라고 하는 괴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본인이 혹시 뭔가 실수를 한다거나 실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체 이미지에게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크게 나쁜 달은 아니에요. 6월 달은. 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달이기 때문에 하시던 일을 계속 쭉 하신다면 6월은 큰 어려움이 없고요. 무리하게 어디 해외를 나가신다거나 또는 너무 무리하게 내가 어떤 이직을 시도하신다거나 하게 된다면 뜻밖의
크게 손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휴가철이 들어오는 7월달 오늘 또 열어보자면 화산녀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곳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보이실 텐데요. 가깝게 내가 다녀올 수 있는 길도 멀리 돌아서 갈 수 있는 운이에요. 7월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좀 돈을 아껴 쓰셔야 되시고요. 역시 이동을 하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달입니다. 다만 내가 계획해서 가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데 어떤 통보 또는 회사에서의 입지가 갑자기 파견이나 발령 같은 것이 떨어져서 장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또는 보름 이렇게 짧게 내가 다녀와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8월 달 운으로 넘어가자면 자 곧바로 뇌화풍이라는 괴가 나는데 우선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풀려요. 8월 달에 현금에 대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사고 싶었던 것도 사시게 될 거고 주변 사람들 선물도 챙겨줄 정도로 여유가 좀 생길 거예요. 하시던 일도 상반기에는 계속 좀 힘들었지만 이제 8월 달 들어서 조금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서 좀 괜찮아지나 보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고 밖을 보지 마시고 내부를 관리를 꼭 하십시오. 현재 어디서 돈이 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 있어서 살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9월 달이 이제 들어가지고 가까운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있어서 경쟁자예요. 경쟁자가 되고 금전적으로는 8월에 이어서 계속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사업하시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하시기에는 올해 내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니시는 곳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것이 낫고요. 훨씬 좋은 상황이시고 큰 프로젝트나 큰 일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 혼자서 그것을 독식하기보다는 팀을 꾸려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세요. 자,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인 10월달 운을 또 보자면 풍택중부라는 괴가 현재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이 8, 9, 10월달을 봤을 때 10월달은 조금 돈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에게 나갔던 돈이 그대로 돌아와요. 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포인트로 돌아오는 것 같은 혜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어떤 기회들, 내가 놓쳤던 상반기에 놓쳤던 많은 기회들 누군가에게 또 전달해 경쟁자에게 내가 빼앗겼었던 어떤 기회들이 전혀 다른 형태로 해서 나에게 이득을 주게 되는 상황이고요. 또 순조롭게 펼쳐집니다. 외국에 나가는 게 상반기에 막혔었다면 가을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에는 예상외로 지금 보시면 카드가 지금 두 장이 연달아서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같이 해석을 해주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월초 같은 경우에는 자 월초에 제가 집어든 것은 산합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자잘한 횡재수들이 좀 있어요. 월초까지는. 그런데 과연 내가 원해서 하는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렇게 너무 외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이것은 월 하순에 지금 나와 있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천집이라고 하는 지금 이 괴에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과 가치관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서 월초에 얻었던 기회들을 내가 고스란히 놓칠 수가 있고 그리고 소통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럼 이 운은 어떻게 이제 12월 달에 이어지게 되느냐. 바로 12월 달에 수레둔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하순의 어려움을 겪었다면 11월 달에. 이 12월 달에는 다소 좀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금전적으로는 안정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초조해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못 해내고 있다고 자학을 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이 12월의 흐름대로 나가시게 된다면 이제 넘어가서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또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사업운과 직장운을 살펴봤고요. 이제 건강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월 달부터 가볍게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1월부터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 생기네요. 건강 자체가 좀 많이 다운되어 있고요. 아마 22년도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초 체력을 기르셔야 되고, 왜냐면 이 괴는 지화명이라고 해서 현재 본인의 운이 아직 떠오르지 않고 깜깜한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런 장기의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드시고 다이어트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시고 푹 쉬어주시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좀 호사스러운 식사를 하시면서 몸을 만드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많이 축나 있네요. 2월달부터 띠가 바뀌죠. 그래서 양력 2월달 지금 또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자면 본인의 몸은 본인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책임지고 있는 어떤 가족을 간병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편치 못한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지금 몸이 안 좋다 그런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단발성으로 치료를 받아서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월달도 1, 2월달 이어서 좀 쉬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일을 구하신다거나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보다는 좀 다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폐를 좀 끼치게 되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먼저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3월달도 한번 볼게요. 자, 3월달은 삼풍고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고비가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내가 끌고 왔던 건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빨리 이 3월달 중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손을 좀 대셔야 되시고 그게 올해를 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어요. 3월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손을 좀 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팠던 게 있다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양력으로 4월달이 되어서 이제 좀 괜찮은 흐름이 보이네요.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분들도 4월달 돼서 좀 편안해지시고 몸도 마음도 함께 순리대로 편안해지고 건강이 나아집니다. 그러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건강에서 화풍정이라는 괴의 의미답게 불을 지피는 것처럼 계속 일관성 있게 나가는 거죠. 4월달, 5월달 이어져서 두 달 모두 다 여러분들께 건강한 달이, 달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5월달부터는 날씨가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하니까 드시는 음식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온도에 따른 변화. 화풍정이 달궈지고 있는 솥단지이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지 않아서 상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월달은 이제 여름인데요. 택내수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때 몸에 아마 큰 건 아닌데 내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점의 모양이 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간다거나 위염인 줄 알고 약국에서 가볍게 어떤 위장 질환제를 사 먹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병을 키우는 형태로 가게 된다거나 6월 달에는 내가 알고 있던 방법으로 사소하게 넘길 부분은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고만 계세요. 우선 이걸 병을 키우지 마시고 좀 가벼운 거라도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 다음에 7월 달로 또 넘어가 볼게요. 7월은 이제 휴가가 예비가 되어 있는 달이죠. 간이산이라고 하는 괴가 현재 나왔습니다. 다소 막힘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라든가 어떤 금연이라든가 또는 이제 절제해야 되는 어떤 당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당장 내가 바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로 안 내려간다거나 갑상선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일정 수치를 위해서 계속 약을 드셔줘야 되는데 이제 이 7월 달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는데 다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드시고 일단 마음이 중요합니다. 쉬어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이제 8월 달로 또 넘어가서 태위택이라고 하는 또 오랜만에 괜찮은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8월은 입추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을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건 괜찮고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인입이 되는 질병이라든가 뭐 전염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수가 있지 내가 관리를 잘 못해서 아프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 태위택은 어떤 이동수단으로 인한 사고수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 차량을 얻어 타신다거나 장거리 여행 떠나실 때 그런 사고가 날 만한 수단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9월달도 한번 볼게요. 9월달은 자 풍수원이라고 하는 괴가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요. 9월은 아팠던 분도
다소 흐름이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아플 만한 게 없어요. 10월 달에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난해요. 넘어갈게요. 11월 달에는 9월 달, 아, 12월 달이에요. 10월 달. 11월이 아니라. 10월 달은 전반적으로 역시 전달에 이어서 건강합니다. 건강하고 다만 뭐 감기 몸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손이풍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플 만한 길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이 되어서야 중천건이라고 하는 이 하늘괴가 나왔어요. 하늘 두 개가 포개어진 괴인데 이제 이 11월 달이 입동이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3개월째 건강한 운이긴 한데 좀 예민해질 수는 있어요. 추워지는 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딱 쪼아주는 글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내가 예민하면 누군가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이 더 부추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좀 풀어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몸보다는 마음이 아프다면 아플 수가 있는 게 겨울로 가면서 그런 흐름이 보여요. 그 다음 12월 달은 지탱님이라고 하는 개가 나온 거니까 역시 몸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또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건 아닌가. 너무 올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많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보자 이럴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딱 따지고 본다면 여러분들 크게 뭐 수술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개인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벌어질 수가 있고 이제 하순으로 갈수록 특히 확실하게 이제 11월 12월 달까지는 몸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하는 부분은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제 애정운으로 넘어갈게요. 1월달부터 보겠습니다. 양력이고요. 우리 78년생 분들 이 1월달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에 너무 신경을 쓰시게 된다면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관계에 대한 손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또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또 의미를 두시면은 안 좋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내 짝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자체를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는 그분과의 관계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십니다. 이제 띠가 바뀌는 2월달 흐름도 살펴볼 텐데 자 열정적으로 지금 키스를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는 지풍승이라고 하는 괴가 제 이름인데 오랫동안 만나왔던 사이라면 괜찮고 좀 슬퍼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 여성분의 지금 이 모습이 얼굴이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서로는 정말 절절하고 사랑을 해온 사람이에요. 연인이고 부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그게 2월 달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더 내가 그 사람과 이 삶이 엮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상승 중이고요. 두 분의 인연은 이별을 하더라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또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좀 애틋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주말 부부처럼요. 뭐 해외로 내 남편이 멀리 좀 다녀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떤 학업을 위해서 현재 부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께서 멀리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어떤 연수를 가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애틋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달이 들어서는 좋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방해가 예상이 되는 괴인데 이 괴의 이름은 풍산점이라고 하는 게예요. 풍산점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정계가 났으니까 지금 오히려 응원해주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 2월 달이 조금 초조해질 수가 있었다 그런다면 3월 달은 천천히 갈 수가 있어요. 이 정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월 초에는 조금 서운하더라도 월 중순과 월 하순으로 가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4월 달 들어서는 내풍왕이 났네요. 이것도 좋은 게예요. 이것도 좋은 게인데
지금 보시면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고 남자분과 여자분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연초에 좀 내가 초조해지고 불안했다라고 한다면 이 4월 달에는 아주 순리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순탄하고 정신 차려본가 결혼까지 가 있더라 이런 상황일 수 있고 또 22년도 하반기까지 워낙 다사다난했던 18년생들 분들은 4월 달 들어서야 조금 안정기가 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 5월 달도 한번 볼게요. 입하가 들어오는 절기고 사주적으로는 이제 여름으로 빠져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서는 또 내화풍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네요. 내화풍은 좋은 괴죠.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아주 좋아요. 풍요롭고 두 사람의 관계가 뭐 돈이 없어서 데이트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가 아주 그냥 풍요로워요. 서로가 바라는 그런 선물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어깨제에게 좀 놀러가고 싶었던 곳도 그동안 못 갔던 거 시간 내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분 간의 어떤 그 연애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만한 요소들이 5월 직전에 소멸이 돼요. 어떤 특정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비껴줄 수도 있고 상황 자체가 자리를 비껴줘서 두 사람이 전혀 막힘이 없는 그래서 내화풍이 나온 것 같아요. 연애를 하신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두 분이 이제 그런 자신의 집을 합쳐야 된다거나 또 현실적인 결혼을 하셔야 된다거나 이거는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가 나왔다면 걸리는 문제들이 좀 하나 있거든요. 아직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헤쳐나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두 분의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럼 6월달도 한번 살펴보자면 자 6월달은 아이고 여기 있네요. 카메라 지금 벗어나 있죠? 아 이건 지금 택화역이라는 괴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좀 지쳐있어요. 지쳐있고 좋은 사람이 나타난 건 맞는데 서로가 자기가 짝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주변의 말 때문에 이 연애 흐름 자체가 산으로 갈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우리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더 주가 돼서 서로의 마음은 뒤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지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6월 달에는 주변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겠다. 그럼 7월 달로 넘어가서는 7월은 휴가철이죠? 7월은 뇌퇴김의 괴가 나왔습니다. 그림만 다르지 이 괴는 참 자주 나왔던 괴인데요.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네요. 어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상황인데 내가 어떤 메신저로 대화를 집에까지 와서 했더니 내 곁에 있는 사람한테 또 오해의 여지를 주게 된다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성 관계가 있어서 내 배우자나 반려자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된다거나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철이 없는 모습이죠.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해왔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만한 행동이나 이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업무차 어떤 출장을 가게 됐다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럼 8월달로 이제 또 넘어가서 이게 나요? 8월달? 진위래라고 하는 천둥번개가 두 개가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손이 두 개 지금 맞잡고 있는 그 그림으로 나왔는데 좀 마음이 이 진괴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들떠 있어요. 들떠 있고 금이 쩌쩌쩌 가 있는 거 보이시죠? 서로는 안 될 사이예요. 이건 이제 8월 달에 만난 사이일 가능성이 높죠. 휴가철에 만나서 또 진행이 됐었던 관계일 수도 있겠네요. 7월에 이어서 8월에 아 우리 한번 만나보자. 좀 더 깊게 사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었는데 헤어졌다가 7월에 다시 불타올라서 이제 다시 어떤 재회로 이어진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8월에는 서로가 결국 안 될 관계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수순을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가 아직은 사랑하지 않아요. 7, 8월 달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9월 달로 우리가 또 넘어가서 아주 어렵게 지금 사랑이 피어난 상황입니다. 수상권이 나왔고요. 꽃이 피기 어려운 곳인데 꽃이 피어올랐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빨리 정리해야 될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대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두 분에게 손해입니다. 빨리 결론을 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만날지 헤어질지. 이제 10월 달로 넘어가서는 자 10월 달 도래도 살펴보자면 여기 지금 드레스 입고 있는 여성이 멀리 지금 왕자님이 성에 있고요. 여기 지금 그림에 보시면 성이 있고 여기 지금 여자분이 이 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천집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예, 그림만 이렇지. 서로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너무 멀거나 종교적인 어떤 성향 차일 수도 있고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차이가 커서 힘들 수도 있어요. 이쪽은
독실한 어떤 기독교 집안, 저쪽은 이제 무속과 좀 가까운 집안일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이해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알게 되어서 이 10월 달에는 다시 한번 관계를 생각해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좀 겪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11월 달 이제 입동이 들어와서 자 11월 달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자분이 여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리위화라고 하는 괴입니다. 불이 두 개 포개어진 괴고요. 자, 이거는 나랑 닮은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진도가 확 나갈 수 있어요. 단점까지 닮았어요. 초조해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뺏길 것 같아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 안 뺏겨요. 서두르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헤어진다거나 계속 만난다거나 이것도 좀 애매해요. 속도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막 불타오르는 사랑인데 이게 그냥 불이 타오르는 걸로도 그것만으로 그냥 끝날 수 있거든요. 좀 속도 조절을 하셔야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거, 내가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시려면 기다려줄 줄 아셔야 돼요. 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12월 달 괴 제가 조금 끌고 올게요. 자, 12월에는 윗개가 땅이고 아랫개가 하늘이에요. 바로 지천태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어요. 뭐 소개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평상시 알고 있었지만 이성으로는 아직 못 느꼈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부모님 다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겪고 12월에 올바른 인연을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혹시 새로운 짝을 기다리고 계시면 12월 달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또 현재 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양보하시고 대화를 좀 진지하게 나눠보시고 기다려줄 줄 아시는 1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